당뇨 환자의 장내 세균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복 혈당부터 체크한다는 미나 씨. 아침마다 시험 보는 기분이라네요. 그런데 오늘은 187,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직도 가려먹고 나름 운동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10년 전 당화혈색소가 갑자기 12%까지 치솟으면서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다 먹는 거예요. 다 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 먹고 있어요. 그야말로 약에 의존해 살아가는 셈이죠. 약으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타민C도 먹어야 되고 칼슘도 먹어야 되고. 약이 너무 많아 세 번에 나눠서 먹어야 할 정도. 당뇨인 미나 씨와 비만인 점순 씨의 장내 환경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유해균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비만과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장내 세균 연구가 활발하답니다.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엘란 엘리나브 박사가 아주 재미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요요 현상을 막 일으키고 있는 그런 마우스들을 모아서 그 장내 미생물만을 뽑아서 건강한 쥐에 주입을 했더니 이 건강한 쥐에도 아까 나타났다는 그 요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살이 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이 2016년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요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슬이 촉촉하게 내린 아침, 작은 수목원에서 요요를 이겨낸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발이시네요? 몸이 그걸 느끼잖아요. 매일 이렇게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맨발로 걸으면 자연의 그런 또 에너지를 받으면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자유전자가 올라오고. 도시에 살면 흙을 밟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효경 씨는 하루 30분 규칙을 정해놓고 흙의 감촉을 발끝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이따가는 걷기를 하면서 이제 근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신나게 한번 일상을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걷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데요. 발걸음이 참 가벼워 보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걷다 말고 갑자기 런지 동작을 하는데요. 요요에서 탈출하려면 근력 운동이 중요하답니다. 이게 걷는 것도 중요한데 이 런지를 하게 되면 근력, 이게 근력까지 같이 이제 되게 되는 시너지가 생겨서 우리 확실히 체지방도 활활 타고 되게 몸도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잘 걷기만 해도 운동 효과가 충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 헬스클럽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네요. 하루에 15,000보 이상 즐겁게 걷다 보면 살이 찔 틈이 없답니다. 제가 30kg를 감량을 했는데 이게 30kg를 감량하면서 요요가 많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6년에 걸쳐 30kg를 뺐고 지금 한 11년째 이렇게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걷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걷게 되는 것 같아요. 48kg이 되고 싶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했더니 어느 순간 체중이 80kg까지 순식간에 늘어나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찌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장도 안 좋아지니까 변비랑 설사랑 말고 왔다 갔다 하고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 일상생활 자체가 정말 저희 그런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고됐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11년째 요요 없이 날씬한 몸매를 잘 유지했는데 건강관리도 잘했을까요? 모든 수치가 정상, 특히 렙틴 호르몬이 정상 범위에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식사 조절에 애를 먹었지만 건강하게 라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데요.
곤약면인데요. 이게 곤약이 칼로리는 없는데 이게 면 같잖아요. 라면 워낙 전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곤약면과 야채로 해서 이렇게 끓여 먹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서 지금도 저만의 비법으로 이렇게 식단을 해 먹고 있습니다. 콩나물을 듬뿍 넣어 시원하면서도 아삭한 맛을 살린 다이어트 라면.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즐거움도 포기할 수 없었죠. 덕분에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었답니다. 채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가 잘 돼서 이제 위에 부담이 적다 보니까 한 끼 식사로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